시초가 이 종목에서 그럼 어떤 자동차 부품주 볼까요? 네, 성우 하이텍을 좀 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네, 뭐 전거래의 뭐 서현이야라든지 뭐 화신 이런 종목군들을 전고점 뚫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막 전고점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종목군들이 뭐 이제 거래일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전고점을 뚫어준 다음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범퍼 레일 쪽을 현대기아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과거부터 파트너사로서 좀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의 출하량이 늘어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친환경 차량의 이제 BSA 그 보급형이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캐파 확대가 조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대기아에서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보급형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출하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BSA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게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적으로는 중남미나 북미 지역의 이런 매출향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물량이 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내재화 움직임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큐단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차 벤더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자동차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우 하이텍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뭐 시초가에 접근해보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뭐 매수는 시초가에 바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고가지만 뭐 눌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도요타라든지 GM에서의 또 출하량 증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훈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3,0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원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금 우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로 15,0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손절 라인은 8,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황 부분이나 뭐 실적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가 생겨서 폭락이 나와서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2차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성우 하이텍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어떤 종목을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우 하이텍의 움직임 보시면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이 종목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